위치한 윤혜수 곁들이의 윤혜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손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손에 들고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을 찾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나 뭐 환경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괜찮으시죠? 잘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 더 즐겁게 네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뿌띠파리스라는 롤브레드 농심에서 나온 네 과자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이은아 씨가 라면하고 이 과자를 보내주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이제 알았답니다. 오늘 같은 당 떨어지는 날 꼭 필요한 과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조금 여유를 찾아보는 하루를 만들고자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나 모든 일들이 더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나를 모르고 욕심만 부리면 주변의 일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자 자존심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보이고 주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원을 빌면서 소원의 종을 완성해 보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다. 다만 있는 것 중에 발견했을 뿐이다. 라는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정말 단순한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생각의 전환으로 거꾸로 놨습니다. 핸들을 뒤에다 놓고 안장은 앞에다 놓아서 안장이 황소머리처럼 보이고 핸들은 뿔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황소머리가 엄청난 가치를 발휘해서 몇십억, 몇백억의 가치를 가치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나를 알면 주변도 보이고 어떤 일들을 조금 더 힘차게 밝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나를 찾는 작업 또한 그림에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주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이고 소중한 나를 먼저 찾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찾고 네, 그런 시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계기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찾자는 그런 말씀을 전해봅니다. 성취는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보려는 대로 보인다는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공부를 할수 있어서 더 행복한 윤회수가띠리의 윤회숙입니다. 이렇게 그림의 주변을 잘 정리하다 보면 이 그림이 더 사랑스럽고 내 주변에 바로 이 풍경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답니다. 지난번에 작업했듯이 찍기 기법을 화장지로 찍기 기법으로 주변을 다시 정리하고요. 또 눈에 띄는 잎들을 다시 도드라지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하늘만 있으면 물론 시원한 맛이지만 시원한 하늘이 보이는 나무 풍경이 조금 있으면 그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시원함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